안녕하세요. 어부총 FM 지금 이 소중의 진행을 맡고 있는 장남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성북마을방송 와보숑 협동조합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라디오 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강좌를 들은 사람들 중 7명의 시니어들이 모여 지금 이 소중해라는 타이틀을 걸고 방송을 하게 되었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제로 삼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시니어들의 수다를 토크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직 채널은 없고 팟빵과 유튜브 또 페이스북 성북마을TV와 블로그에도 올려놓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애청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돌담길 라디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반학FM 마포FM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공개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의 소중의 돌담길 라디오는 현장에서 FM 라디오 100.3으로 들을 수 있고요. 팟빵과 페이스북 페이지 돌담길 라디오에서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마포지역에선 100.7 마포FM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 샵 100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돌담길 라디오 페이스북 페이지나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곳 현장에선 돌담길 추억의 사랑 이야기를 엽서에다 적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지금이 소중의 봄 방송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예. 자. 지금이 소중해. 네. 안녕하세요. 마부총 FM 장남순입니다. 네. 오늘 여기 함께 나오신 DJ분들 각자 목소리로 본인들의 소개와 인사부터 나눠주실까요? 네, 가을이 되면 왠지 센치해지는 낭만 여사 윤명옥입니다. 가을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계절이지요. 예, 요즘 추억에 빠져 사는 DJ 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승 돌담길 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임상순입니다. 네, 여기는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이렇게 덕수궁 돌담길을 오가는 사람들 앞에서 방송을 하려니 새롭고 설레고 떨리기까지 하는데요. 네, 그냥 장소에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네. 되겠죠? 네. 네, 여러분 우리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네, 화이팅. 네, 지금 이 돌담길은 무엇으로 유명한지 아시지요? 글쎄요. 네. 인연이요? 이별. 연인들이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장소라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기 이 유명한 돌담길을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참 요상한 곳이 데이트 장소였어요. 네, 잠시 후에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노래부터 한 곡 듣고 갈게요. 네, 광화문 연가 가수 이문세 씨가 부릅니다. 자, 함께 들어주시죠. 네, 분위기 있는 노래 잘 들으셨나요? 네, 노래만 들어봐도 옛날이 상상되죠.
아, 옛날 데이트 장소로 제일 좋은 곳이 덕수궁 돌담길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디서 데이트를 많이 하셨는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꽃다운 연애 시절 추억 속으로 돌아가 볼까요? 추억의 사랑 이야기. 자, 누구부터 이야기를 털어놓으실래요? 아, 제가 먼저 할까요? 아, 빨리 하는 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네. 빨리 아,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 보죠? 며칠 전에 네. 이제 길을 걸어 가는데 그날 바람이 유난히도 불었어요. 네. 그 낙엽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산해지고 가슴 한켠으로 바람이 새는 겁니다. 그리고 쓸쓸해지는 거예요. 아, 올해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심코 올려다본 그 단풍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봄에 그 잎새가 얼마나 연두빛으로 아름다웠던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데 아, 그렇다면 아, 이 내 인생이 바로 지금 이 가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역시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봄날 얘기와 그 다음에 나의 첫사랑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첫사랑 하면 그 멜랑꼴리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여고 3학년 때입니다. 친구들은 대학 갈 입시 준비로 너무나 모두들 바쁜데 저는 마침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셔가지고 대학 생각은 꿈을 못 꿨습니다. 그래서 늘 양지 쪽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며 정말 한가했죠. 그리고 우울했는데 그때 운명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키가 커서 53번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요. 그 친구는 1번.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가 우울해 보이니까 자기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우리 둘이 같이 교대 가자. 교대는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아, 그 친구 덕택에 같이 공부하면서 그 독서실이라고 그때 있었어요. 그 독서실에서 엎드려서 공부하다가 엎드려 자다가 또 일어나서 눈 비비고 공부하다가 그래서 둘이 나란히 교대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정말로 연애하듯이 늘 둘이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내 운명의 그 뭐랄까 정말 내 운명의 사랑처럼 또 희망처럼 꿈처럼 나에게 꿈을 심어준 그런 친구였죠. 근데 연애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왜 예, 얘기가 나오는지. 꼭 연애 얘기가 남자하고만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 친구랑은 정말 물론 남자하고 같이 하는 사랑의 설레임이라든가 그 가슴 두근거림은 없었지만 바로 이 덕수궁길이었어요. 저는 시청 쪽에서 올라가고 그 친구는 광화문 쪽에서 야 우리 둘이 걷다가 중간에서 정말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만나자 그러면서 휴대폰도 없던 그 시절에 네. 둘이 양쪽에서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막 얼싸안고 둘이 괜히 좋아하고 그야말로 운명이었던 그 친구는 지금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없어서 가을이 되면 다시 쓸쓸해지지만 그 친구는 정말로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돌담길의 첫사랑 맞기는 맞네요. 또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아, 꼭 뭐 이 덕수궁 돌담길 하면은 옛날에는 사실 여기하고 경복궁 지금은 궁이 됐지만 옛날에는 창경원이었죠. 거기에 돌담길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우리 그 20대에는 덕수궁 돌담길에는 만나서 거길 걸으면은 헤어진다는 얘기 때문에 사실은 덕수궁 돌담길도 돌담길이지만 창경원 그때는 창경원이었던 그 돌담길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끝나면 친구들하고 거기 창경궁 지금 창경궁이 되지만 그쪽으로서 비온 쪽으로서 많이 걸어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여기 덕순 돌담길을 한번 걸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걸어봤어요? 예, 걸었는데 저거를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여기 바로 덕수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이 돌담길을 굉장히 많이 늘 여길 거쳐서 가가지고 학교를 다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들의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덕수금 돌담길 하면은 헤어진다는 소리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상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지원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그건 그 얘기는 누가 지원했을까요? 아 그게요. 네. 옛날에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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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헤어졌어. 아 가정법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나가면 혹시 이혼한 사람이 아닌가 해서 그 얘기가 아 그게 유래였어요? 아신 겁네. 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맞아요. 바로 네. 이 앞이 가정법원이 있어서 옛날에 보면은 사실 거길 가려면 여길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들고 나니까 좀 싱거운 것 같은 얘기가 드는데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자 우리 학양님 선생님은 또 무슨 추억이 있나요? 아니 이게 사랑의 추억 얘기를 하라니까 네. 요리조리 다른 얘기만 하시는데 사실 저도 없어요. 아니, 감추고 하지 말고 툭 털어놔요. 네. 지금. 아니 고향이 시골이고 시골에서 자라고 거기서 네. 학교 다니다 보니까 네. 서울의 돌담길에서 뭐 연애를 하거나 데이트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 말고. 아 근데요 저는 시골 논두길에서 데이트하고 그렇죠 그 얘기 바로 네 지리산 밑에 제가 이제 첫발령이 제주여가지고 네. 이제 제주에서 한 1년 있다가 네. 그 다음 발령 난 곳이 전남 구례예요. 구례를 오니까 거의 뭐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한 남자를 만났는데 네. 그 뭐 시골이니까 어디 뭐 공원이 있어 뭐 어디 요런 뭐 덕수길 덕수궁 같은 길이 있어 없잖아요. 논두길을 같이 손을 잡고 걸으면서 데이트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 제가 거기서 이제 객지니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취하면 솔직히 20대 때 자취하는데 뭐 잘 해먹나요? 잘 안 해먹잖아요. 기껏 해봐야 라면이나 끓여 먹고 뭐 감자나 삶아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잠깐 했는데 그 이제 댁에 가자 그래가지고 남자 댁에 이제 갔어요. 갔었는데 그 어머니가 밥을 해주는데 밥이 반찬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염치도 불구하고 한 그릇 먹고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아가씨가 돼가지고 저렇게 밥을 많이 먹어서 어떡하나 흉보면 어떡하나 예,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자취하니까 이제 못 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막 뭐 아들 그 애인 온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를 막 차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줘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맛있는 것이 아, 이 집 식구가 되려고 그랬었나 그런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며느리감이 예쁘면 그 밥 많이 먹고 잘 먹는 거를 복스럽게 먹었다 그러고 또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면 아유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꾸역꾸역 그걸 다 먹더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항시 말씀하시는 게 밥이 보약이다. 밥 잘 네. 먹고 건강한 게 최고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별로 얘기를 좀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뭐 짜릿짜릿한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나중에 여기 방청석에 앉아계신 분 누가 혹시 그렇게 재밌는 얘기 없나요? 뭔가 내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쪽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나오세요. 네. 아 재미있는 이야기보다요. 네. 그 사실 덕순 돌담길 하면 다 네. 추억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뭐 저희도 추억이 많긴 하지만 저희는 새롭게 새로운 추억을 쌓으려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이 스마트폰 하나로 네. 세상을 생중계하자라는 컨셉으로 아, 서초구에서 그 말공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서초생생 소셜 미디어 팀입니다. 아, 예. 오늘 여기 덕수궁 촬영하러 왔는데 지금이 소중해라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오늘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진행하신다고 그래서 일부러 왔고요. 그래서 이 고운 추억을 저희도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특별한 상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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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기서 잠깐 저기 제가 이 지금이 소중해를 공개방송 한다고 그랬더니 애청자 한 분이 덕수궁 돌담길 공개방송을 축하한다면서 아. 시를 한 편 적어가지고 제 손에다가 꼭 쥐어주더라고요. 아, 네. 네. 임상순 선생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네. 돌담길의 영가 엄상영 바람아 불어라 갈바람 타고 불어라 돌담 기화 속에 숨겨놓은 나의 못다한 말 찬소리 내리기 전 바람깨비 되어 돌담길 굽이 굽이 돌아 그 사람에게 꼭 전해주렴나 그 시가 뭔가 애절하게 그 더 그 전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나 봐요. 아, 이 사연을 적어주신 엄상영 선생님 좋은 시를 적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랑 이야기나 연애 얘기를 하면 왜 나이에 관계없이 가슴이 설레죠? 그럼요. 네. 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추억을 더 느껴보세요. 네. 자, 이번에는 옛사랑의 돌담길 가수 혜윤이 씨가 부릅니다. 아, 옛날에는 고향에서 죽자사자 좋아하던 연인도 서울 한번 갔다 하면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서울 사람들은 시골 사람 같지 않고 살결도 뽀얗게 예쁘고 때깔이 좋잖아요. 아, 그래요? 곱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남자들이 예쁜 여자들을 보고 나면 눈이 핵 돌아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 마음에 남겨둔 혹시 첫사랑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죠. 그럼 한번 얘기 한번 해줘보세요. 네, 쌤 먼저. 네. 아, 첫사랑 요즘 말로 하면 첫사랑이라기보다 그 썸 탄다고 하나요? 그 아, 요즘은 보면 남학생 여학생들 보면 길거리에서나 지하철에서나 꼭 손도 붙잡고 어떤 데는 꼭 그냥 아예 그냥 안고 그 뭐시기 애정행각을 서슴없이 잘들 하던데 우리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때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가슴을 두근두근하고 공연이 옆으로 지나만 가도 얼굴이 빨개지고 재미없어. 아, 재미는 없지만은 그때 그거를 느껴보는 것도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네.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 이만 보면 생각납니까? 네, 나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서클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동아리라고 그러죠. 예. 그 서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저는 워낙 순진했죠.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옆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먼 발치에 나타나면은 오히려 도망가서 저 다른 길로 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여름날 아주 더운 날인데 그때도 더우니까 마당에다가 대야에 물을 떠놓고 발을 담그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워낙 책을 잘 읽는 걸 좋아해서 그때가 아마 휴일 토요일쯤 됐나 봐요.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그때 수유리 살았는데 대문이 낮았어요. 그 수유리 보면 그 시절은 그 한옥들이 완전히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굉장히 집 찾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사해놓고 저희 집을 못 찾아가지고 일주일간 헤매다가 집에 들어오고 그랬던 그 옛날은 다 그랬습니다. 집들이.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뭐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내 이름이 이름을 얘기하는 게 들려서 이거 이상한데 하고 제가 얼른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아 거기에 서클 선배가 내 친구랑 집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딱 서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볼까봐 창피했죠. 그때는 얼른 제 쪽으로 가서 기다리라 그러고 옷을 우던만 걸쳐 입고는 그들을 이끌고 온 곳이 바로 그때는 광화문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강남이 개발되기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은 통행금지가 뭔지도 모르죠. 그때는 통행금지가 울리기 시작하면은 다들 막 골목으로 막 후다닥 후다닥 뛰어서 만약에 잡히면은 경찰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어디 갈 곳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온 곳이 광화문통. 그때는 광화문통, 명동, 여기가 뭐 거의 연인들이 다 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그 나머지 친구들은 가버렸고 그 연대에 다니는 선배하고 저하고 둘이 이 덕수궁 돌담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 선배가 아 이게 덕수궁의 야경이 엄청 좋다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그러지 뭐 그러고 밥을 먹고 이미 땅거미가 어둑어둑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조금 어색해지는가 했더니 아, 이 친구가 여름인데 슬쩍 팔짱을 끼는 거예요. 아니 왜 아 그러는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 갑자기 더워지면서 여름인데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닿으니까 온갖 이 세포가 전부 팔로 다 모이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그때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고 그 감촉도 너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뺄 수도 없고 덮기고 가는 것도 창피하고 그래서 막 난감하게 있다가 아마도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슬쩍 천천히 빼고는 덕수궁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밤 덕수궁 안에를 들어갔는데 아, 저는 그때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런지 그게 아주 매우 궁금한 채로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얘기를 하면서 길을 이렇게 이제 걸어가고 그 덕수궁에 보면은 이제 잔디가 있고 거기 숲이 작은 키 작은 숲들이 많이 길가에 저기 잔디 밭 길가에 있었어요. 가는데 갑자기 그 숲 속에서 부스럭 또 조금 걸어가는데 부스럭 너무 놀래잖아요. 그래서 처음 부스럭거리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으악 하고 옆으로 제가 비켰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주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이 선배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예 나중에 다 알게 된다고 그 가는데 보니까 저쪽에서도 부스럭 이쪽에서도 부스럭 아 그때 제가 느낀 문화 충격 도대체 거기서 뭘 하는 걸까요? 아니 그 시절에는 왜 다 어디 갈 데가 그렇게도 사실 없긴 없었어요. 그 부스럭이 뭐예요?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또 저는 상상만 했죠. 제가 유난히 상상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저 속에서 뭘 할까? 닭이 있었나? 고라니요? 아, 고라니였구나. 아, 그래가지고 그냥 덕수궁 구경도 하는 척 많은 척하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그때 멀리로 나가면 이 12시 통행금지 걸리니까 그 연인들이 거의 덕수궁을 길을 걷다가 덕수궁 안에 들어가서 애정행각을 하고 그때만 해도 뭐 지하철이나 골목길에서
그랬다가는 뭐 그때는 안 할, 하면 안 될 때죠, 그죠? 큰일 나죠. 예, 큰일 날 시절이죠. 아니 지금 지금도 옛날, 안 돼요? 예. 아 그러면 아, 지금 아니 옛날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미있나요? 재밌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앉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야 참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선배가 그 이 덕수궁의 악영이 좋다 그러면서 나를 그리로 데리고 간 이유가 궁금해지면서 뭘까요? 예, 그 이유도 궁금해지면서 그 문화 충격이 저는 상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때의 문화 충격이 그렇지만 그 선배하고는 결국은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서 그런지 저희도 헤어졌습니다, 사실. 아,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예, 이루어지지도 않아. 연세대 다니던 그 선배랑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지만 저에게 연애 세포를 일깨워줬죠, 그 선배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 저런 거구나, 연애라는 게. 그래서 많은 그 선배한테 도움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선배 지금 어디 있을까요? 좀 궁금한데. 혹시 이 방송 들으면 연락 주세요. 아, 은근히 만나고 싶구나. 궁금해지는 거죠. 네. 또 누구 사랑 얘기를? 아 첫사랑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아까 잠깐 좀 멍 때렸는데요. 첫사랑이 생각나서. 네, 저는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로 첫발령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20대 초반에 이제 제주도로 발령 받아서 내가 근무했던 곳은 그 표선이에요. 표선 남제도군 표선면이라는 곳인데 거기 제주까지 한 두세 시간 걸리나 그런 정도 거리인데 지금은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70년대 후반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업무상 알게 된 이제 한 총각을 알게 됐는데요. 그분은 제주시에 살아요. 아,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죠.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전화로 많이 데이트를 했어요. 전화로 전화 붙들고 한 시간씩 막 하고 요즘같이 카톡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전화로 여러 번 하다가 이제 결국엔 한번 궁금하잖아요 서로. 예,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만났는데 만났던 곳이 어디냐면은 성산 일출봉이라고 성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 표선에서 한 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면 그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만나서 점심을 먹고 그곳을 올라가서 올라가는데 이제 뭐 한참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한라산 천지처럼 이렇게 푹 파인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덧 시간이 해질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만 했어요. 일몰이 이야기도 하고 손도 잡았겠죠. 또 뭐 했어요? 들어보세요. 아,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본 거예요. 예, 거기서 뭔들 뭐 아름답지 않았겠습니까만은 그 당시 그 해가 바다로 직접 들어가는 거니 온통 바다를 푸르게 물들여가지고 그곳에서 보는데 정말 이제까지 살아온 중에서 그때처럼 멋진 광경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멋진 일몰을 보고 데이트를 하루 종일 했는데 아, 그 분하고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뭐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 이제 그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좀 있으면 군대 간다고. 고무신 거꾸로 신었군요. 신을 기회를 만드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나도 이제 발령을 받고 이제 육지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전라남도 지리산 밑으로 발령을 받아서 온 거예요. 이게 인연이 안 되려니까 그곳에서 이제 서로 뭐 헤어지고 나서 두 번 다시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첫사랑이라고까지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요즘 애들 썸 탄다 그러잖아요. 그 관계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어느 하늘 아래서 멋진 중년을 보내고 있겠지요?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재미있나요? 재미있죠? 예. 네. 옛날은 그 시절에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네. 이렇게 은근히 바라보면서도 가슴을 떨고, 손이 떨리고, 막 떨었어요. 그럴 때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맞아요.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연애담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마당에서. 우리 네, 옛날 좋아요.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젊은 분들 누구 한번 와! 여기 나와 주세요. 와, 역시 젊은 피가 좋다 좋기는. 아, 기대돼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와, 정말 짜고 친 듯한 느낌인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이렇게 어머님들 얘기 들어서 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아, 제가 마이크를 뺏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아니, 아니요. 예. 네, 우리 얘기가 너무 고루할까봐. 아까 고루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어머님. 아, 진짜로 고루하다고 하면 안 되지. 아, 예. 아, 예. 한번. 예. 야, 재밌는 얘기 한번 들려줘요. 저는 사실 그 첫사랑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중학교 3학년 딱 이제 그 반이 나눠지잖아요. 2학년에서 1학년으로 올라가고 그 반에 들어가는데 다 아 이거 슬픈 노래네요 이거. 아 결말 알고 계시는구나. 네, 제가 들어갔는데 정말 긴 생머리에 키가 작고 눈웃음이 이쁜 사실 그 여학생이 제 이상형이었는데 딱 그 이상형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이 때는 아무나 해본 거 아닌가? 네, 어떤가요? 아니, 아니, 저는 제 성격상 제가 이렇게 친구들한테는 좀 이렇게 활발하지만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좀 많이 쑥스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정작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활기차다가 그 여학생과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작아지고 또 형편없어지는 제 자신이 너무 좀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런 분위기도 좀 그렇고 또 친구들 놀리고 또 눈치 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가가지 못하다가 이제 연말이 돼서 고백을 문자로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다들 뭐 제가 죽을 죄졌나요? 이렇게 다들 소리 지르고 저는 제 이야기 하는 건데 그렇게 문자를 보냈지만 친구로 남자라는 문자를 받으면서 저희 첫사랑은 아마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 표정이 지금 기대했는데 기대하셨죠? 네. 저도 기대했거든요. 문자 보내면서 기대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기들의 장난같이 느껴지지만 본인은 굉장히 그게 그때는 죽자 사자 그런 마음까지 뭐, 들었을 거예요. 심각했죠. 그러니까 첫사랑이었으니까 아마 제 마음에 상처라기보다는 제가 제 자신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좀 멋지고 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엉터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아... 예, 어머니들 바라보신가 보다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네, 무슨 진지한 얘기하는 다음에 할 때는 잘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지금 그럼 요즘에는 이제 더 좋은 사람 만났나요? 아니, 저는 요즘 사실 연애 세포가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냥 제 자신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제 자신이 이렇게 자기한테 돈을 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남들 만나는 게 아 저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가봐요. 다들. 아 근데 연애를 이렇게 좀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지금은 제 자신을 좀 가꾸고 좀 능력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네. 아 지금은 현재는 없단 얘기네. 파이팅. 예. 지금은 현재는 없단 얘기네 그러면. 예, 저 없죠. 공개 구원 한번 하시죠. 아 공개 구원요? 저는 딴 건 됐고. 아 이게 나 내보내죠. 저 나가네요. 네. 왜 이렇게 공개 구원할 줄 몰랐는데. 저는 외모 안 봅니다. 제가 외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를 좀 제가 좀 철부지가 없어가지고 네. 제 철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성분이면 좋지 않을까.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같이 보고 영화를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여성분이면 더 좋겠습니다. 네. 네, 이름과 완전히 어려운데요. 네? 네. 이름과 나이를 말해주세요. 이름이요? 네. 저는 제 이름 얘기해야 되나요? 나이는 저는 안현진이고요. 저는 나이는 95년생입니다. 그럼 몇 살이죠? 23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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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들 왜 놀라시죠?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아니,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맞아, 맞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쵸. 예. 네. 다들 행복해 보이시네요. 아니, 진짜. 네. 또 여기에 맞대서 또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사람 없나요? 와! 와! 자리를 예. 바톤을 넘겨주시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아이고 저도 네. 약간 짜고 친감이 있지만 뭐. 네. 네. 아이 왜 그래요? 짜고 친. 제 소개부터 할까요 그럼? 네, 네 소개하시죠요. 네, 안녕하세요, 네. 99년생 고등학교 3학년 김성범이라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 고3이에요? 아 네. 수능 봐야 되잖아요? 아 전 붙었어요. 아 와, 축하합니다. 와. 대학생 만세. 야. 오 진짜 멋있다. 여유. 아, 예. 연애만 하면 되겠구나. 네? 아 이거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이게. 첫사랑은 언제쯤? 중학교 2학년 때. 와 빠르네. 성숙했네. 아 이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를 하면 너무 허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여자애가 두 명 있었어요. A, B가 둘이 네. 맨날 붙어댕겼는데 네. 그 여자애 B를 제가 좋아하고 있었어요. 아. 그 뒤에서 그리고 남자 A랑 B가 여자애 A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남자 A가 여자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삼각관계도 아니고 뭐죠? 네. 그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여자 A를 남자 A가 데리고 갔잖아요. 네. 그럼 남자 B는 좋아하던 여자 A를 뺏겼잖아요. 네. 근데 그 B가 좋아하지도 않은 여자 B한테 가서 막 그 하는 거예요. 대시를 하는 거예요. 네. 대시.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B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안 좋아한다고 애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 B는 여자 B한테 계속 대시를 하는 거예요. 와. 제가 보기에 되게 꼴불견이잖아요. 기분 나빠. 내가 좋아하는데 좋아하지도 않아서 왜 그러는 건데? 그럼 먼저 고백을 해야죠. 고백을 하려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저도 저 형처럼 좀 좋아하는 여자 앞에 좀 소극적이에요. 네. 아. 안 그럴 것 같은. 전혀. 제가 좀 이런 게 여자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저를 너무 친근해해요. 남자로 보이질 않는 거야. 얘가. 아 편하게. 네, 너무 편하게. 편안하니까. 너무 편하게 친구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 친구랑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아 친구로. 네. 아. 근데 그 남자 B가 그 여자 B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애는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고 아. 저한테 와서. 미안하대요 갑자기 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응.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보내주고 그걸 깨끗이 마음을 정리를 하고 살았을 텐데 네. 굳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오. 네 여자를 뺏어와서 미안하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붙잡아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붙잡아주기 기다렸다기보다는 붙잡아주기를 바라고 일부러 그 얘기를 한 거 아닐까요? 근데 눈치를 못 차린 거 아니에요? 눈치를 못 챈 걸 수도 있고 그러게. 제가 소극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심원준 나쁜 새끼야! 야! 야! 와! 아, 이건 방송입니다. 방송 생방송. 아, 저 뒤에서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 생방송이라는 거 알죠? 아 예. 그러면 첫사랑은 가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남자 고등학교를 다녀서 아. 네, 주변에 여고 하나 있긴 있는데 그렇게 가깝지도 않아서 아. 네, 이제 원래 알던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는데 다 저를 그냥 친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대학 붙었으니까 네. 대학교 가서 이제 기대해 보세요. 아 예. 아, 네. 그 연애 성공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얘기도 들었지만 지금 엽서를 아 엽서를 지금 여기서 지금 은행잎에다가 이게 적어 올린 엽서가 있거든요. 우선 엽서를 하나 읽어주시고 또 첫사랑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첫눈이 내릴 듯한 날씨예요. 돌담길 첫눈 사랑이 떠오르는데요. 가을엔 걷기 좋은 돌담길을 걸으며 기억도 나지 않는 이야기를 떠들었던 다행히 잘 만나서 지금 20년지기 제 반쪽이 되었어요. 지금도 광화문 덕수궁에 오면 그이와 데이트하고 싶어져요. 신청한 곡이 있어요. 성시경 씨의 두 사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들려줄 아, 수 있을까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일단은 준비가 되는 대로 네. 들려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보류해 주시고 일단 첫사랑 이야기를 한번 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이렇게 우리
친정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종강 파티다 개강 파티 6시면은 땡이에요. 너 집에 가야 되지 않겠냐 할 정도로 해서 특별한 기억은 없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4학년 때 그는 처음 입학했을 때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식당에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친구가 딱 내 앞에 앉더니 누구누구나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같은 과인데 하는 얘기가 너 무슨 무슨 학교 초등학교 나오지 않았냐? 알고 보니까는 초등학교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도 대학에서도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생일이 너는 언제지? 나는 언제야? 근데 저보다 생일이 한 20일 늦어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누나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저기 날짜가 빠른 사람이 괜찮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저는 아직도 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첫사랑이라기보다도 재밌는 게 뭐냐. 저 같은 종씨가 있는데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름이 이제 이름을 가지고 아마 아버지한테 와서 여쭤봤나 봐요. 아버지 하는 얘기가 아, 너보다는 학렬이 굉장히 높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이튿날서부터 할머니 내가 너한테 할머니라고 소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그냥 할머니 손자로만 지내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자기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해군에 입대를 했는데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물어보더라고요. 상담을 하길래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지금 그 친구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특별하게 내가 막 연애 그런 것보다도 저한테 이렇게 카운슬링 해달라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많이 좀 해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연애담보다는 조금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저는 이렇게 푹썩 엎어지는 성격이 못 돼요. 나 좋다고 막 쫓아다니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끝내고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첫사랑이 못 이루어진 것은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만남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겠죠? 그런 의미로 자 잘못된 만남 가수 김동모 씨의 노래를 한번 듣고 갈까요? 네.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